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 심리, 사회, 연애 현상을 알려드리는 상담 심리학 박사 권영찬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 트바로티 김호중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김호중님의 팬은 세계 곳곳에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캐나다에 있는 우리 유연재 TV님, 클레어 유 선생님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종로 썬글링과 함께 또 캐나다 특파원으로도 활동하고요. 저한테 또 좋은 영상을 제공해 주셔서 제가 영상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유연자 특파원 선생님의 영상에 의하면요, 우리 김호중님이 빅토리아 한인신문에 기사가 나왔습니다. 사실 국내에서도 우리 김호중님의 기사를 보면 좋은데요, 캐나다 빅토리아에 있는 우리 교포분들은 얼마나 좋을까요? 그리고 또 우리 캐나다 아리스들은 얼마나 가슴이 뭉클할까요? 먼저 이 영상을 퍼다쓰게 허락해 주신 우리 유연자 TV님,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제가 조만간에 캐나다 경찰 제가 좀 끌려갈 것 같습니다. 왜냐? 우리 유연자 선생님께서 귀한 영상을 주셨는데 제가 구독자를 눌러달라고 했는데 빨리 안 눕니다. 이거 그러면 영상 도둑이기 때문에 제가 캐나다에 잡혀갈 수도 있으니까요. 혹 마음의 여유, 손가락 여유가 되신 분은 우리 유연자 TV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보니까요, 우리 유연자 선생님께서 말씀 안 했는데 한인신문에 보니까 우리 유연자 부동산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시는 일도 잘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현재 국내에서 우리 아리스 소상공인을 돕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또 캐나다 현지에서 부동산업을 하시는 거, 이것도 아주 훌륭한 일 같습니다. 그래서 캐나다 빅토리아에 제가 혹시 이민을 가거나 집을 살 일 있으면은 저는 유연자 부동산에 의뢰를 할까 합니다. 유연자 선생님, 말씀 안 한 거 제가 그냥 알아서 했습니다. 그냥 캐나다 아리스 소상공인을 돕고 싶습니다. 대박나시고요. 그리고 우리 유연자 선생님과 우리 한인신문의 대표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기 오늘은 저기 빅토리아 투데이 제가 말씀드린 그 제가 광고 내고 또 한국 그 저기 뭐죠? 한국 교민들에 관한 소식이라든가 또 우리 캐나다 정부에 대한 소식이라든가 여러 가지 소식을 전해주시는 우리 빅토리아 투데이 신문을 만드시는 곽상희 사장님을 모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신문이 발행이 되고 누구한테 이거 신문이 가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제가 인터뷰를 좀 요청을 했더니 이렇게 또 기꺼이 나와주셨어요. 그래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저기 뭐야, 빅토리아 투데이에 대해서 좀 설명 좀 간단히 좀 해주세요. 네. 저희 빅토리아 투데이는 2007년도에 발간을 처음 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까지 발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월 2회 발행되는 주간지로서 월 2,000부 발행이 되고 있습니다. 어디로 주로 가나요? 저희 신문이 배부되는 곳은 주로 한국인들이 많이 모이는 뭐 그로서리라든지 한국마트, 그다음에 한국인 식당, 그리고 교회, 성당 이렇게 배포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신문이 뭐 유료인가요? 아니면 돈을 내야 되나요? 저희는 그 한국에 있는 교차로 신문을 생각하시면 쉬울 텐데요. 구독자들에게는 무료로 배포로 되고 있고요. 저희 신문의 운영되는 그 운영비는 우리 대표님과 같은 광고주분들이 광고를 실어주시면 저희는 그 광고비를 받아서 신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문을 발행하기 위해서는 우리 대표님이 여러 곳을 많이 다니시더라고요. 보니까 왜냐하면 여기 캐나다 정부라든가 우리 여기 지역 사회에 이런 저의 무슨 뉴스거리 이런 것들 다 하셔갖고 또 여기다가 번역하셔갖고 다 여기다 넣어주시잖아요. 그래서 일이 많으실 것 같아요. 일이 많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 밴쿠버 아일랜드의 유일한 한국인 신문으로 한인 신문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굉장히 우리 여기 지역 교민들한테 굉장한 큰 도움을 주고 계신 분이시거든요. 여러 가지 말씀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좋은 일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가 한국 마켓이에요. 그래서 이제 앞에 파킹닷도 있고 그래서 이제 많이들 오시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아이고 저기 시장 보러 나오셨어요? 네, 시장 한국 식품 좀 살려고요. 네, 네. 자주 오세요?
보통 한 달에 한 두 번 정도요. 아, 그러시구나. 예. 아, 그러면 저기 뭐 여기 오실 때마다 저기 뭐요, 아, 음식도 사시고. 예. 또 신문도 신문, 가져가시고. 당연하죠. 그래서 한 달에 두 번을 오시는구나. 네, 신문 항상 기다려지죠. 아, 그래서 저기 예, 아, 예. 두 번을 이제 우리가 신문이 한 달에 두 번 나오니까 아, 그러시구나. 예, 아유 예. 세상에. 제가 빅토리아에서 호중님을 어떻게 응원하고 있는지 궁금하시죠? 아, 제가 8월 말부터 종로성글 방송이 되어서 아, 언박싱을 아, 찍고 그리고 이제.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일인데 이제 호중님을 응원하면서 제가 이제 유튜브도 시작을 하게 됐잖아요. 제가 지금 여기서 빅토리아에서 산지는 지금 28년째 살고 있고요. 외국 나온지는 35년 되었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 와서 처음에 10년 동안은 제가 스몰 비즈니스를 했고 그리고 제가 공무원을 또 한 1년 반 정도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우리 남편이 부동산을 하면 잘할 것 같다고 그거를 자꾸 해보라고 그래서 제가 또 남편 말을 잘 들어서 제가 또 시험을 쳤더니 또 됐고 그래서 지금까지 18년째 되네요 지금 부동산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기 이번에 코비드 기간 중에 다 일을 못하니까 우리 호중님 그거 저기 뭐야 미스터 트롯 그거 보다가 이제 호중님 이렇게 좋아하게 돼가지고 이제 이 방송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호중님 때문에 이제 새로운 세계를 제가 이제 이렇게 보고 듣고 이제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제가 여기서 어떻게 우리 호중님을 홍보하는지 뭐 영상으로 많이 보셨겠지만 제가 신문에다가 어떻게 냈는지를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서요. 제가 여기 빅토리아에는 이렇게 빅토리아 투데이라는 신문이 있어요. 그래서 한 2,000부 정도 이렇게 찍어내시고 모든 한인 교민들이 밴쿠버 아일랜드 전체에서 이 신문들을 보고 계시죠. 그래서 이제 제가 부동산이니까 이렇게 제가 뒤에다가 반면을 해서 이렇게 광고를 내요. 광고를 내는데 우리 호중님 제가 응원 영상 시작하고 나서 우리 교민들이 그 언박싱을 보시면 제가 거기서 막 울컥하는 것도 나오고 또 뭐 파불고기 할 때 또 그때도 또 울컥하고 그랬거든요. 이분들이 보실 때 이 사람 저 한인회에서 뭐 회장도 하고 지금 여성 회장도 하고 그런데 뭐 이렇게 울고 그래 이렇게 생각하실까봐 제가 제 유튜브를 이제 그 지인이 이제 자꾸 권해서 시작하게 돼서 바로 이거를 신문에다 냈어요. 이렇게 원래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전체가 다 광고가 나가야 돼요. 고객 코너도 있고 뭐 이렇게 해서 나가는데 제가 우리 9월 초에 제 유튜브를 시작하고 나서 이렇게 여기다가 반을 할애해가지고 제가 우리 교민들한테 글을 썼어요. 뭐라고 썼는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코비드로 힘든 시간들 보내고 계실 교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건강 잘 챙기시기를 바라고 이 시기가 빨리 지나가길 빌어봅니다. 제가 이번에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게 되었습니다. 오랫동안 손님들과 소통하는 통로를 찾고 있었는데 3월부터 시작된 코비드로 시간이 있어서 한국 유튜브를 시청하게 되었고 지금까지 가요는 좋아했지만 특정 가수를 좋아해 본 적이 없었는데 김호중이라는 가수가 어려서부터 고생을 하면서 자랐는데 노래를 잘해서 아들처럼 생각하게 되었고 그 가수 응원 영상을 모집한다는 한국 유튜브 방송을 보고 기왕이면 빅토리아를 알릴 겸 의사당 앞에서 영상을 찍어서 보냈는데 방송에 나왔고 두 번째로 빅토리아와 저에 대한 소개가 방송에 올라가게 되었고 그렇게 두 번 유튜브 방송을 준비하다 보니 이게 바로 제가 찾던 통로였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서 그걸 계기로 제 채널을 개설하게 되었습니다. 빅토리아 부동산에 관심이 있는 분들과 그렇지 않은 분들도 보실 수 있게 아름다운 빅토리아 영상을 넣어 병행해서 만들 계획입니다. 제가 이렇게 호중님에 대해서 이렇게 썼어요. 왜 제가 저 호중님 때문에 유튜브 영상을 시작하게 됐다는 것을 올리는 바람에 모든 사람이 도대체
김우중이 누구냐 하고서 다들 찾아보셨대요. 근데 이제 미스터 트롯을 보신 분들도 있지만 거의가 안 보셨죠. 여기서는 저도 그걸 그런 걸 뭐 많이 안 봤었으니까 전혀 뭐 한국에 대해서 모르다가 코비드 때문에 이제 김호중 님이 나오는 그 미스터 트롯을 보다가 이제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찾아보니까 김호중 우리 님이 너무 노래를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김호중 님을 다 알게 되었고 이분들이 또 하시는 공통적인 말씀이 우리 김호중 님이 우리 아들이랑 닮았다고. 왜냐면 우리 아들 좀 이렇게 통통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기분이 좋았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제가 영상이 올라가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보시게 됐죠. 그래서 이제 호중님에 대해서도 많이 알게 되고 호중님 노래들도 많이 듣게 되시고 또 제가 오더한 그 우리가 그 앨범이라든가 또 저한테 뭐 지혜 씨가 보내주신 그 앨범 그런 거를 제가 또 이제 이렇게 나눠드리면서 더 많으신 분들이 호중님을 이제 알게 됐고 또 영상 보신 대로 또 이렇게 외국 분들도 호중님 노래 한번 들으면 그대로 막 팬이 돼서 그렇게 이제 많이들 보고 계시죠.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제 그게 첫날이 이게 9월 18일자 여기 이제 2주에 한 번씩 나오니까 9월 초부터 이제 이렇게 시작이 돼가지고 제가 또 문학회에서 글을 조금 써요. 저는 뭐 그냥 배우는 입장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서 또 우리 문학회 회원들이 돌아가면서 글을 써서 또 올려요. 그런데 제가 이번에 12월 말에 올렸던 글이 뭐냐면 우리 호중님이 우산이 없어요 노래를 부르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산이 생겼어요 라는 글을 썼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소개해 드릴게요. 그 사이 더 젊어지신 것 같아요. 정열적으로 사시는 거 너무 보기 좋아요. 요즘 주위 사람들한테 거의 매일 듣는 인사다. 늘 바쁘게 잠자는 시간을 줄여가며 살아온 지 언 20년. 그런데 코비드로 생각지도 않은 휴가를 받게 되었다. 일을 하고 싶어도 모든 게 정지되어서 할 수 없었다는 얘기를 몇 년 후에 하면 아마 믿기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나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2020년 3월부터 몇 개월간 겪은 일이라는 걸 두고두고 얘기하게 될 것이다. 코비드 때문에 예정도 하지 않고 신청도 하지 않은 휴가를 맞아 우연히 시청하기 시작한 유튜브가 내 일생의 전환기를 가져오게 되었다. 계획하지 않았는데 새로운 세계를 개척하고 맛보게 되었으니 이런 귀한 기회가 어디 있겠는가. 한국에 있는 한 젊은 가수가 잘 되었으면 하는 엄마의 마음으로 응원하게 되면서 일이 시작되었다. 어느 한 스타를 열심히 응원하고 아껴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도 이 나이에 알게 되었으니 이것도 새로운 세계요. 컴퓨터는 내 직업에 관한 것만 알고 있던 것이 전부였는데 이제는 댓글도 달고 유튜브 영상도 찍고 편집까지 배우고 있는데 여간 신기하고 재미있는 게 아니다. 새로운 용어도 배우고 젊은 사람들의 세계로 들어가 보니 그동안 모르고 지낸 것들이 너무 많았다는 걸 알게 되었다. 마침 코비드로 내가 종사하고 있는 일에 시간이 나서 유튜브 동영상을 찍기 위해 밖으로 나가기도 하고 우리 집에서 소규모로 코비드가 심해지기 전에는 모임도 가지며 동영상을 찍다 보니 운동도 되고 정신 건강에도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 더 신기하고 기분 좋은 것은 내 동영상을 보고 많은 시청자들이 내 동영상으로 인해 기분이 좋아지고 행복하다고 댓글을 달아주시니 이보다 더 신나는 일이 어디 있겠는가.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어 줄 수 있고 또 이 나이에 아들 같은 가수 응원하느라 아직도 울고 웃을 수 있는 감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 나이 들면서 고개 들려고 하던 약간의 갱년기 증세와 코비드로 인한 걱정들도 새로운 세계로의 전환점으로 말끔히 가시게 되었다. 내 마음에 큰 우산이 생긴 것이다. 특히 비가 많이 오는 빅토리아에서 이렇게 큰 우산을 갖고 있으니 앞으로의 우기도 보송보송하게 잘 보낼 수 있을 것 같아 오늘도 감사하게 하루를 연다. 이렇게 제가 글을 썼어요. 그래서 올렸는데
그래서 아마 여기 우리 밴쿠버 아일랜드 사시는 우리 한인들은 아마 호중님을 모르시는 분이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또 외국분들한테도 제가 이제 홍보를 하고 있고, 그래서 그래도 우리 한국에 계시면서 그리고 또 세계 각국에 계시면서 우리 호중님을 응원하시고 뭐 최애돌이다 뭐 여러 가지들 응원들 많이 하고 계신데, 그분들에 비하면 저는 그래도 좀 응원을 좀 덜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더 많은 기회를 만들어서 우리 호중님을 홍보하는데 열심히 노력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도 계속 호중님 사랑해 주시고 우리 다 같이 아리스로서 호중님 사랑하는 일에 더욱더 정진하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항상 우리 발로 뛰는 유연자 특파원님 감사합니다. 올 한해 대박 나시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그리고 빨리 구독자가 2만을 넘어서 3만, 4만, 5만까지 한번 저랑 달려보자고요. 그리고 오늘 하루도 김호중님 노래 들으면서요. 김호중님 최고의 하루가 되십시오. 근데 김호중님만 최고 되면 안 되는 거 알고 계시죠? 김호중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트바로티 아리스 한 분 한 분 최고가 되시길 바랍니다. 김호중님 최고입니다. 트바로티 아리스 최고입니다. 유연재 TV 최고입니다. 유연재 TV 구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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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독.